9월 3일 화요일 앵커 브리핑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 올 들어서 좀 거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가 매수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레버리지 상품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한다. 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저가 매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이제 아마 개인 투자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저가 매수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갔던 종목이 미국의 스타벅스하고 그다음에 나이키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초 급락 사태 이후에 또 저가 매수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갔던 종목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주,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뭐 이 정도 대형주들 중에서 이런 종목들이 저가 매수의 대표적인 종목들이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스타벅스 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캡처를 했을 때 주가가 94.57달러,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스타벅스를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본격적으로 매수했던 게 7월이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이제 지금 날짜가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대략 70달러 때 초중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주가 그 정도일 때 이게 이제 그 당시 한 30%가 떨어져서 그 정도 주가로 떨어진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서학개미들이 적극적으로 스타벅스를 저가 매수를 해서 그 당시 주간으로는 이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됐습니다. 그때 이후 주가 흐름을 좀 보면요. 7월 13일 날 치폴레 CEO인 브라이언 니콜로 전격 교체를 CEO를 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그날만 24.5%, 2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94달러대 중반, 약 대략 95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그 지난 한 달 반여 사이에 주가가 한 30% 가까이 올랐으니까 물론 30% 다 고스란히 수익을 내신 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저가 매수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나이키도 보겠습니다. 나이키는 6월 28일 날 하루에만 20% 주가가 빠질 정도로 이 실적 부진에 대한 타격이 컸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나이키가 뭐 완전히 뭐 밀려날 수 있다, 뭐 아디다스 머니 이제 후발주자들한테 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때 나이키의 주가가 70달러 때 초반, 60달러 때 후반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 83달러죠. 대략 이 나이키도 역시 지난 한 달 반여 사이에 약 한 20%가 좀 넘게 주가가 오른 상태입니다. 결국 서학개미들의 저가 매수, 즉 스타벅스, 나이키는 아주 수익을 톡톡히 잘 봤다. 성공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반도체 관련주들 주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지난 8월 초 저점 때 7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었죠. 그때 이제 삼성전자를 저가 매수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조 단위로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했었죠. 근데 현재 주가가 8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7만 원대 좀 중반까지 다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꽤 올라가 10%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SK 하이닉스 사실은 그림 비슷합니다. 8월 5일 날 그때 급락 때 15만 원대 후반까지 떨어졌고요. 17만 원 근처까지 육박을 했다가 다시 떨어지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17만 4천 원 정도, 17만 원대 중반까지. 역시 삼성전자보다는 반등을 좀 더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또 그 이후에 좀 되밀린 상태에서 형태로기 때문에 역시 한 자릿수 수익률 정도 내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의 이제 짝꿍이죠. 한미반도체 한번 더 볼까요? 한미반도체는 9만 원대 중반까지, 후반까지 주가가 그때 떨어졌었습니다. 저점 찍고 이제 올라와서 현재 11만 천 원대까지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12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좀 되밀려서 조금 이제 수익률이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3사는 반등을 좀 하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수익률이 두 자릿수 이상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좀 부진한 그런 괴를 좀 같이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화장품 대장주긴 한데 중국 쪽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서 개인들이 지난 8월 초에 2천억 가까이 한 번에 매수하는 등 저가 매수 굉장히 열심히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11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반도체주들보다는 덜 떨어지고 꾸준히 좀 흐름이 나쁘지는 않긴 합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은 표현일 정도로 한데 주가는 12만 5천 원대 약 한 이것도 역시 한 5, 6% 정도 수익률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 한 번 더 볼까요? 네이버도 카카오와 비교되면서 카카오는 아직도 바닥을 찾고 있지만 네이버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뭐 대표적인 국민주 중에 하나죠.
주가가 보십시오. 반등을 8월 초반에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꺾였다가 반등을 꽤 세게 해서 지금은 16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역시 아직은 반등을 뭐 뚜렷하겠다로 보기는 어렵고 그동안에 워낙 많이 한 4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회복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그나마 앞서 반도체주나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낮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회복했다고 보기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국내 저가 매수는 아주 그렇게 근사한 그런 수익률을 내고 있지는 못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8월 전체 한 달로 놓고 투자 주체별로 좀 수익률을 보더라도 개인들이 산 종목과 외국인과 기관들이 산 종목이 다르죠. 개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주,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이렇게 주로 샀고요. 외국인이나 기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주를 좀 주로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지난 8월에 4% 가까이 수익을 냈고 기관도 플러스 1% 정도. 반면에 개인은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1%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반도체주들의 낙폭이 컸던 영향을 좀 크게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개인들이 다시 저가 매수에 열심히 나서고 있는 업종이 바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전체 업종 지수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표 보여주시겠습니까? 최근에 그러면 이제 업종 지수 보기 전에 개인 투자들이 최근에 이 식료품주군요. 식료품주들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식료품주들을 많이 산 거를 보면 CJ제일제당, 농심, 삼양식품들 쭉 이렇게 개인들이 265, 235, 150억 정도 이렇게 사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음식료 업종의 업종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지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6월 18일 날 그때 이제 고점 찍고 나서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8월 5일 날 그때 급락하고 난 이후에도 반등을 별로 못하고 다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나머지 종목들 한번 주가도 비슷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CJ제일제당 보면 역시 비슷한 흐름입니다. 계속 최근에 흘러내리고 있죠. 그다음에 농심도 보겠습니다. 농심도 마찬가지죠.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반등하실 거의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양식품도 보겠습니다. 삼양식품도 역시 삼양식품이 사실은 앞에 농심이나 CJ제일제당보다는 조금 더 낙폭이 큽니다. 뭐 그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탓도 있겠고 수출 증가 폭이 조금 둔화된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물론 여전히 전체적으로 음식료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좀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음식료 업종들 상반기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좀 하반기 들어서 계속 좀 주춤하고 부진이 조금 오래 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상반기까지 수출 상황을 보면 나쁘지 않고요. 7월, 8월 수출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폭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음식료 업종이 이렇게 좀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상반기 때 실적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환율 수혜였던 거죠. 근데 이제 금리나 얘기가 이제 가시화되면서 환율이 지금 하락세로 돌아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강세로 돌아오고 있다 보니까 이 음식료 업종들의 주가에 조금 힘이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환율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이제 저가 매수를 하긴 하는데 과연 이제 반등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냐. 아직은 뭐 속단하기 이를 것 같은데 일단 펀더멘털이 꽤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 다만 증가 폭은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 이 두 부분 사이에서 이제 시장이 이제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 여전히 수출이 늘어난다는 쪽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증가 폭이 둔화됐다는 걸 선택할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CJ 같은 경우는 곡물 가격이 떨어진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해석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밀가루를 비롯해서 이 국제 곡물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원재료 가격은 부담은 줄면서 물건값은 뭐 떨어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재료값은 이러다 보니까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곡물가 하락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세 회사 CJ제일제당, 농심, 삼양식품 세 이 음식료 대장주들 놓고 봤을 때는 CJ제일제당과 비교적 환율 하락폭이 적은 환율에 대한 그 손실폭이 적은 이 농심 쪽이 그나마 좀 낫지 않겠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시면서 음식료 쪽들은 계속해서 좀 워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